제가 조금 저도 한국말 잘 몰랐었어요. 아, 유학하세요? 네, 제가 조금 유학했어요. 아, 아래요. 조선족. 예, 네, 맞아요. 네. 아, 네. 연변으로 유학 갔다 오셨다는. 네, 제가 약간 연변 쪽 해가지고 발음이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. 아. 오이 발음 힘들었었어요. 오이, 저, 오이가 오이, 왜요? 오이가 처음 잔. 어이 하나 드릴까요? 어이 하나 드릴까요? 아, 아 진짜? 어이고추 하나 드세요. 아사코치 이거 엄청 맛있지 않니? 아, 이런 거죠. 아, 그럼 지난번에 그 어이가 없네. 그게 오이가 없어서 그랬다. 아, 아, 어쩐지 식당에 갔는데 아, 계속 반찬이 맛이 없나 했어요. 네. 자꾸 어이가 없네 해가길래. 아, 저 아줌마 왜 이렇게 어이가 없어요? 왜? 아, 어이가 말이 없는데요 했는데 아. 근데 발음 기호가 좀 많이 힘들어서 조금 그래 이게 제 친구도 그쪽 친구 있어갖고 저도 그쪽 말 할 줄 아는 거 있는데 어떤 따끈따끈하네? 퐁신퐁신하네? No. 아니요 아니요 따끈따끈하니? 퐁신퐁신하니? 따끈따끈하니? 퐁신퐁신하니? 어! 목소리가 다르시네. 목소리가 다르다. 목소리가 달라요. 진짜 최고다. 저기 해봐도 돼요? 어떻게 퐁신퐁신하니? 수고하십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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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수고하십니다. 네. 따끈따끈하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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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퐁신퐁신하니? 퐁신퐁신하니? 그리고 아 됐어요 라는 것보다 일 없습니다. 아, 야, 일 없습니다. 일 없습니다. 네, 일 없습니다. 일 없습니다. 아, 일 없습니다. 아 근데 너무 자연스러워. 아, 진짜 아, 너무 멋있어요. 우리 진짜 언제 연변 진출할지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중국 쪽 그러니까 미리 진출하면 되니까. 준비를 해야죠. 네.